나는 생태계 수호자 개 진 맨이다. 외래 요정 블루길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헤매는 도중 덩치들을 만나는데. 왜 그러세요? 뭡니까?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잠깐만. 왜 그러세요? 아이, 사람을 치고 분양 가면 안 되지. 진짜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뭔데요? 안 되겠구만 이 사람인데. 대기입니다. 부터. 네. 나도 한다. 안녕하십니까 채찐 여러분, 리얼 채찐 방송 도찐개찐 브라우스입니다. 자, 저희는 시골에 있는 한 한적한 소류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소류지는 토종 민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던 곳으로 어느 순간부터 이 블루길이 이곳을 점령해서 저희 도찐개찐 브라우스가 퇴치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도찐개찐 브라우스 둘이서 잡는 것보다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최고의 유해생물이기 때문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바로 개찐맨데 일반인 두 명 공손하게 인사 부탁드려요. 카메라 보고 해야지. 오늘은 대결 구도이지만 우리가 유해생물 퇴치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깨동무회. 자, 다 같이 함께 가시죠. 고고! 찐! 오늘 뭐 채비랄 게 있나요? 다른 건 없고 그냥 그 민물 장대로 이 쌍바늘 달아가지고 있는 적적 뽑아내겠습니다. 드디어 대결을 위한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시간 딱 10시입니다. 10시. 예, 10시에 시작해서 오늘 조과물 상태에 따라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누가 더 많은 블루기를 잡을 수 있을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기는 뭔가요? 동생들한테 좀 얻어먹어야 할 것 같은데? 안 정했어? 동생들 밥 내기 어떠신가? 좋아. 자, 오늘의 내기는 밥내기. 자, 오늘 진 사람이 밥내기 하는 겁니다. 물론 개찐성 지금 지렁이만 꽂고 있고 잡도 못하고 있어. 자, 우리 개찐맨의 찌가 보이시죠? 금방 건져 올리길 기대하면서. 어?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던지면 그냥 나오는 것이긴 해요. 지금 저희랑 나온 일반 친구들은 원래는 주로 바다낚시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바다낚시 하는 친구들인데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 참대, 낚싯대까지 준비해가지고 오는 이 열정! 이 열정 인정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아, 개찐성 엄청 크구만. 성체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유해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고기 나오면 손맛도 좋고 기분도 좋고. 와, 기침 벌써 이만큼 잡았어. 자, 앞에 찌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이 찌가 쑥 들어간 순간 바로 기침성이 끌어올릴 거예요. 쑥 들어간 순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면, 야, 여지 없죠? 사이즈 좋다. 민물 낚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찌 하나로 찌 하나로 충분히 손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유해동물 블루길 잡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야, 일반인 친구 잡았어. 야, 지금부터 확연하게 개체수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어? 어? 아! 일반인 친구 지금 물고기 한 번에 놓쳤어요. 이거는 놓친 것보다는 유해동물을 살려줬으니까 벌금? 벌금! 그래도 벌금! 일반인 친구 그 와중에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이 여유있는 표정 봐. 그냥 선글라스 끼고. 어? 이야, 우리 동생 거만 하네. 이야, 개찐성 낚시하는 자세 보십시오. 편한 자세도 아니고 여유있는 상황도 아니고 잡은 척이 아니네? 역시 개찐맨. 빨리 빨리 빨리. 아, 근데 이 친구 또 잡았네. 대박이네 이 친구.
자, 얼마나 작은 섬유지냐면 보십시오. 물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결과물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여전히 말없이 낚시하고 있는 친구들. 자, 우리 일반인 친구들 이만큼 꽤 많죠. 우리 개친성 바닥이 좀 보여요. 오, 바로 잡았어. 야, 개친맨 탄력 붙었습니다. 물고기랑 지금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 정도의 클래스. 진정한 달입니다. 와, 이 친구. 야, 그냥 진짜 여러분 넣으면 잡히네. 여기 대박이네. 앞쪽에 큰 게 많아요. 앞쪽에 큰 게 많아? 어, 근데 우린 마리수가 좀 중요해서. 와, 진짜 크다. 아, 네, 어떻게 빼요? 보세요 여러분, 진짜 크죠? 어떻게 빼냐고? 빼달라는 거야 뭐야? 아, 빼면 안 돼요? 아, 빼달라. 아, 무서워. 아, 물고기가 큰가, 아, 크다 보니까 좀 무서운가 봐. 자, 여러분, 현재 시각 11시 15분입니다. 15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기로 했는데 현재 딱 1시간 15분 했기 때문에 지금 던진 캐스팅이 마지막 캐스팅이고 더 이상은 던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환장하겠습니다. 캐스팅 마지막이라고 했더니 안 빼네. 낚싯대들 한 마리라도 더 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 야, 이런 의지 인정하신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캐스팅 속에 좋아요 하네. 그렇지, 우리가 이겼어. 아, 동생 그만해, 결정 났어. 까꿍. 왼쪽 편에 보이는 게 도찐개찐, 우리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일반인 친구들입니다. 자, 카운트 한번 해주시죠. 자, 시작. 1, 2, 3, 4, 13, 20. 자, 각기 20마리씩 잡았고, 21, 30, 30마리 돌파, 31, 32, 33, 33, 33, 34, 35, 아, 48. 자, 49. 여러분, 각기 49마리씩 나왔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맞게 센지 모르겠는데, 오늘 거의 100마리 정도 4명이서 잡아가는 것 같아요. 유해생물 100마리 퇴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마침 오늘 진짜 거짓말처럼 49대 49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친한 동생들이 같이 와줘서 고생한 만큼 점심은 우리가 쏜다. 환호가 안 나오네. 도찐이가 쏜다. 음식 먹으러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후에 맛있게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비빔밥. 동생이 현지에 쏘는 거야.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블루길 퇴치. 오늘 하루도 보람찼다. 언제든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달려갈 것이다. 나는 생태계의 수호자 개진맨.